비타민 D는 칼슘 대사를 조절하여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관여하고 이 세포의 증식이나 분화, 면역 기능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그런데 비타민 D가 부족할 경우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에르고칼시페롤인 비타민 D2와 이 콜레칼시페롤로 불리는 비타민 D3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비타민 D3는 피부에서 콜레스테롤 유도체인 7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이 자외선에 의해서 전환되거나 아니면 동물성 식품으로부터 섭취되는 형태인데요. 이 대부분의 종합 비타민 속 비타민 D는 이 콜레칼시페롤의 형태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국내의 비타민 D 부족 인구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특징이 있어서 이 지금과 같은 겨울철에는 햇빛으로부터 비타민 D를 충분히 합성하기가 어렵고 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거나 실내 활동이 많은 현대인의 특성상 자외선을 통한 비타민 D 합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햇빛 노출이 적거나 비타민 D 섭취가 부족한 경우뿐만이 아니라 이 비타민 D 대사에 유전적 이상이 있는 경우 이 뇌전증 치료제인 항정간제 페니토인을 장기간 복용한 경우에는 더욱이 비타민 D 결핍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또한 섭취된 비타민 D가 몸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간에서 1번, 신장에서 1번, 총 이렇게 2번의 대사 과정을 거쳐서 활성형인 칼시트리올로 전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간과 담도 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만성 심부전이 있는 경우 역시도 비타민 D 결핍이 생기기 쉬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20세기 초 최초 발견 당시에는 지용성 비타민의 한 종류로 알려졌는데 최근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호르몬으로 다양한 작용을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타민 D의 가장 대표적인 역할은 이 정상적인 뼈의 구조와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칼슘과 인의 농도를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에는 뼈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거나 유지되지 못해서 이 소아에서는 성장 저하나 구루병, 성인에서는 골연화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골다공증과 골절의 위험이 증가되게 되며 2차적인 부갑상선 항진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런 근골격계에 대한 영향뿐 아니라 최근에는 각종 세포의 증식과 분화에 관여하면서 면역 기능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비타민 D 부족이 뼈 건강뿐만이 아니라 암,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 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이 비타민 D 부족 시 수술을 진행한 환자에 있어서 특정 수술 후에 병원 내 감염이나 심혈관 장애, 사망 등의 합병증 위험이 더 커졌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D는 식품 중에서는 우유, 버터, 달걀 노른자, 간, 연어, 참치, 어류의 간유, 등푸른 생선 등의 이런 기름진 생선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섭취하는 식품 중에서 이 비타민 D 함량이 높은 식품은 어류와 버섯류 등이 있습니다. 식품으로 섭취가 충분하지 않아서 보충제로 복용하실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00에서 4000 유닛 정도의 제품을 하루 한 번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지용성 비타민인 만큼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복용하는 것이 흡수율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는 이 비타민 D 보충제를 투여해도 결핍증이 잘 치료되지 않던 환자들에게 하루 중 제일 식사량이 많을 때 보충제를 복용하도록 복용 시간을 변경하는 방법만으로 이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50% 올라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르면 이 성인의 비타민 D 충분 섭취량은 400유닛, 그러니까 10마이크로그램 정도가 되고요. 50세 이상에서는 600유닛, 상한 섭취량은 4000유닛을 제시하고 있습니다.